자, 현재우 단어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ir pets. 오케이. their pets죠. their pets. their pets. 하나야 여럿이야. 그렇죠. 계속해서 his. his? 아닌데요.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네. his는 그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his 누구의 his 이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남자가 he 안만 길어봤자 할 때 맨날 했던 어떤 남자 한 명이다 안만 길어봤자 he he 자 he하고 his 구분 못하면 이 단어 시험 안 되는데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지금 재우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라고 물었는데 내가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이거 영어로 뭐지? 내가 나는 이게 뭔지 영어로 몰라요? 나는 한재우입니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에헤이 이거 모르면 어떡해 이게 I인데 I 어? 나는 한재우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am 한재우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의 라는 질문일 때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나의가 뭐예요? 나의 나의가 뭐예요? 나의 책 나의 애완동물 그래 이거는 my란 말이야 지금 재우가 딴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거 배우고 있어 누구를 누구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나를 나에게 할 때는 뭐예요? 뭐라고? 그렇지 이게 미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뭐냐 나 말고 어떤 남 누가라고 물었는데 어떤 남자가 그랬어 그가 그는 이렇게 지금 영어로 아니 우리말로 그럼 이건 뭐다? 히다 그러면 그의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그의는 뭐야 그래 이건 히스란 말이야 뭐 히스 팻 누구의 애완동물? 그의 애완동물 그 다음에 그를 그에게 이건 뭐래요 그를 그에게 이게 이제 좀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외워져 그치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오 틀린 거 다섯 번 써서 보내줘 선생님한테 이거는 힘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누가 그가 할 때 쓰는 거야 계속해서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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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이건 뭐였더라? 이것도 기억 안 나? 우후이. 그 다음에 이건. pet. pet. 다음. 오케이 이거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1, 2, 3 중에 뭐야? 세 가지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누구의 그랬던데 누구의 그랬던데 누구의 책이니? 그랬더니 누구의 책이니?
라고 물었던데 그들은 책이다 이럽니까?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게? 누가? 왜 누가 그들은? 음? 누가 여기다가 오줌 쌌어? 어, 그들은 여기다가 오줌 쌌다. 혼나야 되겠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이게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우리들의란 말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를 좋아하니? 그랬더니 우리들의 좋아한다 이럽니까? 누구를 좋아하니? 그랬던데 우리들의 좋아한다 이럽니까? 누가? 응? 누가 이 문제 풀래? 이랬는데 우리들의 문제 풀겠습니다 이럽니까? 누가 이 문제 풀어볼래? 그랬더니 우리들의 풀어보겠습니다 이럽니까? 누구의 공이니 우리들의 공입니다. 누구의 책이니 우리들의 책입니다. 이러지 않나요? 소유야 소유. 소유격이라고 얘기했던 거. 근데 이게 뭐죠? 이것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계속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기억 안 나요? 재우야, 그러면 시험부터 치지 말고 너 공부부터 다시 해. 시험지 원래 자리 갖다 놓고.